한중 FTA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득실 계산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계는 업종에 따라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후속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재용 기자입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확정된 지 찾은 종로 귀금속 상가. 이들은 그동안 한중 FTA가 불리하게 추진된다며 보완을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산 귀금속 제품의 수입 관세는 모두 철폐돼 국내에 즉시 개방되는 반면 한국산 수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별다른 대책 없이 국회의 비준을 받자 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세가 무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는 거는 관세가 높아요. 수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죠. 중국 거는 바로고 우리나라 거는 순차적으로인데 그 시간 동안이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망해 있다는 거지. 이처럼 한중 FTA 후폭풍이 우려되는 업종은 귀금속뿐 아닙니다. 기계 부품과 1차 금속 등 노동 집약적 업종들 모두 중국발 저가 공세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패션과 화장품 등 수혜를 볼 업종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제동을 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의 작동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많아 비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로 통합니다. 힘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비관세 장벽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후 논의를 통해서 통관이라든가 각종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비관세 장벽을 조금 낮추는 노력을 좀 강화해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계는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한중 FTA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각종 장밋빛 전망에 취할 때가 아니라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심종입니다.